다음 중 사람의 구성체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사람의 구성체계는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고민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자, 동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딱 한번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그다음에 기관, 기관계, 개체. 바로 끝을 내셔야죠. 가장 기본 단위, 그 다음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기관이고요. 자, 동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뭉쳐서 기관계, 더욱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렇게 개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포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관계가 없고 대신 조직들이 뭉쳐서 조직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래서 1번 답 바로 몇 번? 4번이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다음은 탐구 수행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탐구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탐구 수행이라는 것도 이 순서 지금 제가 옆 위에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순서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을 해야겠죠. 자, 문제 인식을 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자, 가설을 설정했다면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탐구, 설계 및 수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 결론이 옳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일반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킬 수 있겠죠. 안 된다면 다시 새로운 가설 설정을 이렇게 가셔야 되겠다라는 것. 자, 이 조건을 지금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보기가 쭉 순서 없이 지금 나열돼 있는데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뭐 기억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같은 조건에서 온도가 낮으면 부패균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는 부패균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 라고 딱 결론을 지어놨죠. 바로 여러분들 예, 결론 도출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 도출, 뭐 기억 정도 이렇게 해당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된 스프에 들어있는 부패균의 수는 냉장고 밖에 보관된 스프 속에 들어있는 부패균의 수보다 훨씬 적다. 자, 지금 부패균의 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하고 결과를 해석한 거죠. 바로 여기쯤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은 상하지 않았지만 밖에 놓아둔 음식은 상했다. 왜 그럴까? 자, 문제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디귿이 여기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균의 활동이 저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요걸 통해서 그 다음에 알맞은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본 거죠. 리을 되시겠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미음 되시겠죠. 그럼 디귿, 리을, 미음, 니은, 기억 순서대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3번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3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은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1번부터 읽어볼까요?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답을 구하는 단계를 가설의 설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시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의 참 거짓을 밝히고 가설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기보다는 탐구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론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이 가설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 바로 4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4개의 샬레, 이제 이런 이제 실험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요게 적응해 보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이제 실험들이나 예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4개의 샬레에 물에 적신 솜을 깔고 콩을 올려 놓은 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콩의 발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은 무엇인가? 종속 변인은 내가 실험을 통해서 실험군에서 무언가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일정하게 탁탁탁탁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종속 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속 변이는 거기서 뒤에 있는, 아, 지금 종속 변이를 된다. 4번 할 때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하려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크게 우리가 변인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변인을,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제가 지금 종속변인 얘기하는데 아까 조작변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독립변인이라는 건 모두 종속변인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립변인이라는 건 몽땅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자,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변화시켜주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 이걸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통제변인이란 바로 뭐예요?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조작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총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콩의 발화 정도를 비교했다. 이 실험에서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통제변인은 지금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자, 빛의 색이 밝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자, 온도는 20도, 20도, 36도, 36도. pH는 7, 7, 7, 7. 자,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 바로 누굽니까? 바로 pH가 되겠죠. 산성도가 되겠죠. 폐하. 자, 그럼 폐하가 7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면 pH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통제변인이 될 겁니다. 변인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러면 종속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속변인은 그 결과. 그럼 그 결과가 바로 콩의 발화 정도겠죠. 얼마만큼 발화가 잘 될 것이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생명현상의 특징. 생명현상의 특징하면 벌써 머릿속에 탁 뭐 물질대사, 뭐 적응, 그 다음에 항상성,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뭐 여러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1번 한번 보시면 사막 여우의 귀는 추운 지역에 사는 여우보다 귀가 크다. 적응된 거죠.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북극에 사는 곰은 피하 지방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적응한 거고요. 식물은 빛의 방향으로 굽어 자란다. 이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보통 이제 식물의 생장 호르몬인 옥신 때문에 옥신이 중력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빛을 싫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중력의 아래쪽으로만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빛의 반대쪽으로 가는 성질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게 돼 있죠. 태양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빛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바로 3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자, 녹갈, 홍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특히 갈조류,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갈조소나 홍조소처럼 보조색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 빛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런 조그만 빛을 가지고 중심색소를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적응을 한 거죠. 빛을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다음 중 생명현상의 특성이 다른 하나는 5번 답 바로 몇 번? 3번이 이렇게 되시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넘어와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명의 특성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에 동면합니다. 자, 먹이 같은 것도 얻기 힘들고 체온 유지도 힘들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어는 민물에 살 때는 묽은 오줌을 바다에, 그 다음에 묽은 오줌을, 그 다음에 바다에 살 때는 진한 오줌을 배출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리의 발톱은 매우 날카롭고 움켜쥐기가 좋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가 간질간질한데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주위 환경에 적응한 거죠. 그 적응을 통해서 대를 거듭하여도 그런 성질이 나타날 수 있게끔 진화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적응과 진화라고 부르죠. 거기 이제 보통 지금 이렇게 좀 시리즈로,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질대사, 그 다음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그 중에 이제 적응과 진화 해서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거고요. 7번에, 그래서 바로 이 특성은 적응과 진화에 이렇게 해당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환경 변화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몸의 형태가 알맞게 변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적응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 적응된 개체가 다음 세대까지 그 유전 형질, 그 변화된 형태 같은 것들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린 진화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죠.